마찬가지예요. 밴드 스트럭처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거는 그 물질에 대한 대부분의 프로퍼티를 내가 다 알 수 있다는 거고, 인 프린시플은 모든 프로퍼티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밴드 스트럭처는. 그러니까 그걸 단지 뭐 이 메탈의 인슐레이팅, 밴드캡 이런 게 아니라 그 물질 트랜스포트가 어떻게 되고, 그 물질에 내가 필드를 가하면, 일렉틱 필드를 가하면, 메네 필드를 가하면 어떻게 되는 건 다 여기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이제 거의 뭐 에브리띵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밴드 스트럭처라는 거는. 자, 그래서 네, 밴드 스트럭처를 갖다가 우리가 기본 데피니션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기본 데피니션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앞에서 그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 솔리드 내에서 그 전자가 가지는 그 퀀텀 넘버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N하고 K. N하고 K. 자, N은 1, 2, 3, 4, 5, 6, 7, 8 이런 거고, 자, K는 이제 그 first blank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실수인데, 자, 그 두 개마다 두 개가 달라질 때마다 이제 둘 중 하나로 달라지게 되는 게 다른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각각의 스테이트가 다른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오비트에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제가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차원이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K가 뭐 감마 포인트다. 그 감마 포인트에서 내가 이제 아이긴 밸류가 쭉 나옵니다. 그럼 내가 그 점을 찍어요. 딱딱딱딱 점을 찍고요. K를 조금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그거에 이제 아이긴 밸류를 하면 쭉 나옵니다. 그죠?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뭐냐? 그게 바로 밴드 인덱스가, 밴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는 N 이꼴 2를 모아놓은 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버티컬하게 가면은 K를 고정하고 N을 변화시키는 거고, 이렇게 옆으로 보게 되면 이 스파게티 하나가 N 이꼴 1인 거고 K가 다른 거죠. 그죠? 이걸 내가 N 이꼴 1인 밴드, N 이꼴 2인 밴드, N 이꼴 3인 밴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밴드를 갖다가 인덱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원 같으면 이제 1차원에서는 모든 라인을 다 표시를 할 수가 있지만, 3차원에서는 이게 볼륨이잖아요. 그러니까 1인승 분량주 안에 있는 거는 다 다른 어떤 에너지 값이 가진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3차원 데이터를 다 표시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시메트리가 좋은 포인트만을 따라가지고 내가 그걸 갖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겐 밸류 정렬을 합니다. 정렬을 하면 이와 같은 어떤 그런 똑같은 스파게티가 만들어지고, 그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저기 뭐냐, 요게 지금 뭐 밴드계 변화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밴드 스트럭처 조금 여러분들께 자세히 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한 이건 아날리티가 거의 뭐 우리가 이런 시뮬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한번 좀 이제 밴드 스트럭처 조금 자세하게 좀 몇 가지 키 아이디어를 얘기하겠어요. 자, 이게 보이는 건 이제 크로닉 핀지 모델이라는 건데, 뭐냐면은 그 우리가 1차원 솔리드를 가장 간단하게 한 겁니다. 뭐냐면은 여기 포텐셜이 지금 이제 U라는 거가 에너지 제로가 여기 포인트고요. 그러면 이제 포텐셜 내려간 부분들이 이렇게 L이라는 간격으로 쭉 배치가 되어 있고, 그 포텐셜 웰의 두께는 W입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원디 퓨어디 포텐셜 시스템이에요. 그죠?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퓨어디 시스템을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파동함수가 이와 같이 그 블록스 열림에 의해서 블로우 웨이 벡터, 그 페이스 벡터, 익스턴션 IKX와 UKX 이렇게 두 개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고, 여기서 이 K는 그 퍼스트 불리한 줄 안에 있는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풀어요. 자, 푸는 거는 이제 이걸 갖다가 슈딩거 방식에 넣고서 그냥 풀면 됩니다. 뉴메리컬하게 내가 이제 풀었어요. 자, 풀고 여러분한테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자, 풀면은 첫 번째는 여기서 두 가지 내가 다른 거 같은,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은 L이 4.5옹스트롬, 그러니까 내가 좀 유리스틱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레티스 파라미터를 4.5옹스트롬을 하고 웰의 두께를 3.5옹스트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포텐셜의 그 깊이를 20열렉트론볼트를 썼어요. 자, 그런 경우에 내가 아이긴 밸류를 모아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게 N 이꼴 1인 밴드, N 이꼴 2인 밴드, N 이꼴 3인 밴드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점수점인데 뭐 내가 더 뭐 K를 많이 샘플링을 하게 되면 뭐 훨씬 더 자세히 이렇게 선이 거의 almost 선이 그려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쭉 밴드가 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U가 0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U가 0이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그냥 이게 그냥 free electron이죠. 아무런 포텐셜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그냥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그때는 이제 exponential IKX,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first Boolean zone이 없는 거죠. 없는 거고 exponential IKX가 되는 거고, 에너지는 뭐 EM분의 하바이 제곱, K 제곱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프리파티클에
4제곱이 K제곱이 되는데,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가상적인 필드 스틸을 줘가지고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원래는 그 K에 대해서 에너지가 이와 같은 프리 파티클이었어요. 이와 같은, 그죠? 이게 이제 에너지가 2m의 4제곱 K제곱 이건데, 그거를 내가 가상적인 불리함, 그러니까 레티스 파라미터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이게 좋은 폴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다른 값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게 폴스 불리함 존 안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정확하게. 그죠? 자, 그래서 프리 일렉트론을 갖다가 내가 굳이 어떤 주기성을 줘가지고 밴드를 그려보면은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자, 왼쪽하고 오른쪽 그림에, 그러니까 오른쪽은 필드 포텐셜이 없는 경우고 왼쪽은 필드 포텐셜이 있는 경우. 그 두 경우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차이는 뭐냐면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은 오른쪽의 경우에는 어떤 내가 임의의 에너지를 크로스를 했을 때 줬을 때 항상 그 값을 가지는 상태가 존재합니다. 그죠? 당연하죠. 왜냐면 E는 2m분의 4제곱 K제곱이니까 내가 에너지를 주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K가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있어요. 그죠? 반면에 여기는 내가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주게 되면 그 영역에서는 아예 상태가 없습니다. 그 에너지 같은 상태는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고, 저기 자네 그 여기 뭐지? 이름이? 제가 뭐라고? 자네? 깨어요. 웨이크업.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에너지가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에너지 영역, 포비든 영역이, 에너지 포비든 어떤 그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금지된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우리 얘기가 또 우리가 이제 에너지 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가 사이에 관계되는 에너지 갭이라고. 그래서 에너지 갭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뭐 여러분 그건 알고 계실 거고.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그 밴드 스트럭처라는 거고, 밴드 스트럭처를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원띵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는 건 어나더 띵입니다. 실은 밴드를 잘 이해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경험과 여러분의 어떤 인투이션과 뭐 날리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밴드의 해석은 왜 얘가 이런 모양을 가지냐, 왜 저런 식의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냐라는 건 실은 굉장히 시스템 디펜던트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랄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뭐 경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대로 이해하는 거 어렵더라고요. 제가 조금씩 한번 그냥 기본 컨셉 갖다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N=1인 밴드를 보면요. 자, N=1인 밴드의 특징은 뭐예요? 특징은 이게 이게 플랫해요, 밴드가. 그렇죠? 밴드가 거의 플랫하고,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이제 그 밴드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밴드가 이렇게 휘어지는 정도가 밴드마다 좀 다릅니다. 표준 정도가 다른데, 여기가 우리가 이제 디스퍼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밴드 디스퍼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좀 많이 휘어지면은 이건 내가 우리가 좀 more dispersive 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밴드가 뭐 이렇게 우리가 평평한 거 우리가 flat band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N equal 1인 밴드는 플랫 밴드에 가깝고 위로 갈수록 좀 더 디스퍼시브한, 그러니까 디스퍼스 하면 우리가, 그리고 이제 각각의 우리가 밴드에서 그 맥시멈 에너지와 미니멈 에너지의 우리가 그 차이를 우리가 밴드 위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밴드 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디스퍼전이 클수록 더 밴드 폭은 큰 거고요. 디스퍼전이 작은 플랫 밴드일수록 더 밴드의 폭은, 밖에 얘기했나? 밴드의 폭은 더 작습니다. 자, 일단 플랫밴드 N=1인 밴드를 보면은요, N=1인 밴드를 보면은, 자, 여기 내가 지금 두 개의 포인트에서 감마 포인트하고 X 포인트에서 요게 파동함수가 필요 아닙니까? 위의 그림이 파동함수고요. 파동함수이고, 파동함수의 리얼 파트입니다. 리얼 파트이고, 이미지너리 파트도 거의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밑에 있는 거는 그거를 제곱을 하는 density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고, 지금 보면 여기에서 그, 잠깐만. 더블유가 3초고. 잠깐, 이게 잘못된 것 같다. W가 3.5 이유가 없는데, 얇게 있는데, 그죠? 잠깐만, 이게 3.5가 아니라 W가 1이겠구나. 이게, 그죠? 역시 요 영역이 그 potential well이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1이죠, 그죠? 잘못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W가 이롱스트롬입니다. 이게 아, 이롱스트롬 자리야.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영역이 이 빨간색 선 사이에 들어있는 부분이 이제 포텐셜 웰입니다. 그러니까 더 입자가 좀 포텐셜 낮은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자, 여기 이제 감마 포인트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파동함수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파동함수 값이 당연히 포텐셜이 낮은 쪽에서 이렇게 우리가 존재를 하고 그 사이에서 이게 이제 디케이에서 터널링 효과 때문에 디케이에서 들어가는 라이긴 밸류가 한 이제 10, 잠깐만. 이것도 약간의 잘못했다. 지금 이게 조사인데 이게 아마 제로일 것 같아요. 아, 옛날에 최근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게 2가 제로인 포인트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게 이제 위쪽으로 이제 에너지가 파지티브 이상의 값을 가질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약 10일렉트로볼트에 가까운 걸 가지죠. 그러면 여기 10일렉트로볼트면 뭐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우리가 무한양자원 거죠. 무한양자원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해보면 이런 식의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거하고 얼추 유사한 어떤 그런 형태인데 그게 단지 하나의 웰에 있지 않고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오피탈들이. 다시 말하면 이걸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어떤 각각의 퀀텀 웰의 어떤 그 아이겐 스테이트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우리가 마치 그 물질로 얘기를 하면 아토믹 오비탈이 연결돼가지고 만들어진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감마 포인트예요. 감마 포인트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는 각각의 오비탈들이 다 같은 페이스예요. 그죠? 다 다시 말하면 플러스면 다 똑같은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반면에 X 포인트를 보면은요, 자, X 포인트는 에너지가 거의 같아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거는 보면은 자, 여기는 이 형태가 지금 이게 지금 제로예요. 이게 제로니까 이게 뒤집히는 거예요.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죠? 하는데, 이거가, 얘가 제곱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의 분포가 이거랑 비슷하죠? 이거랑 비슷해요. 분포는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단지 파동함수의 그 페이스가 바뀐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얘나, 실은 어떤 하나의 양자 원물에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그런 상태들을 선형 결합에서 나온 건 똑같은데 단지 감마 포인트는 그거를 내가 똑같은 페이스로 연결을 하고 얘는 그거를 반대 페이스로 연결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거를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파동함수가 블로우 시어름에서 코사인 x가 exponential i k x에 u x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서 내가 이제 k가 자 감마 포인트 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u는 뭐냐면은 이 경우에 u는 내가 흡사 이와 같은 아토믹 오비탈들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플러스로 연결시켜 놓은 함수하고 유사해요. 그죠? 내가 내 감마 포인트 k가 제로잖아요. k가 제로니까 그냥 1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똑같은 페이스로 연결이 되는데 x 포인트는 얼마냐면은 여기서는 k가 l분의 파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exponential의 i의 l분의 파이 x의 ux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건 내가 x가 어떤 0인 점하고 x가 0일 때는 이 값이 1이죠? x가 l일 때는 얼마예요? x가 l이면은 이게 exponential i 파이인데 exponential i 파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죠? 다시 말해 옆에 레티스로 가면 아톰이 어떻게 뒤집히는 거예요. 그죠? 그 페이스 팩터가 이 블로우 벡터 앞에 있는 이 벡터 해놔서 이 페이스 벡터가 그대로 요걸 내가 선형 결합하는데 들어갑니다. 그죠? 고로 내가 이 중간에 있는 거 여기서 중간에 있는 오비탈을 내가 그냥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은 내가 각각의 상태를 갖다가 다시 말하면 내가 각각의 이런 거를 내가 하나하나 내가 파이 x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파이 x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걸 내가 선형 결합을 하는 거예요. 내가 phi x와 썸을 하지 마. 아까 얘기했죠. 내가 이제 phi x 더하기 phi의 x 마이너스 l 더하기 phi의 x 마이너스 2l
이런 식으로 쭉 더하는 거예요. 아토믹 오비탈들을 더하는 건데, 더하는 건데, 가마 포인트에서 내가 그거를 컨스턴트 페이트가 그냥 1, 1, 1 했다고 하면은, 가마 포인트에서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뒤집어서 더하는 거고, 그 사이에 있는 거는 내가 이 사이에다 더할 때 exponential ik 곱하기 n, exponential ik 곱하기 2n, 이런 식의 베이스 팩터로 곱해서 더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토믹 오비탈을 더하는데 중간중간에다가 페이스 팩터를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약간 뒤집어가지고 근데 컴플렉스 스페이스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페이스 팩터로 곱해서 더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근데 내가 어떻게 더하건 간에 에너지가 별로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은 거의 여기 아톰 여기에 외래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제로는 아니고 확대를 해보면은 약간의 디스퍼전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의 없어요. 없는 이유가 얘는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 내가 어떻게 더하든 이렇게 더하든 이렇게 뒤집어서 더하건 간에 이 중간에 결국 그것들 중첩이 되는 이 영역에서만 뭔가가 이제 그런 에너지가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그 영역 자체가 일렉트론 별로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더하더라도 다 똑같은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각각의 아톰의 오비탈에서 파이 x에다가 내가 어떤 임의의 페이스 팩터를 갖다가 곱하더라도 페이스 팩터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곱하더라도 얘는 여전히 어떤 하나의 양자원물의 아이겐스테이트. 그러니까 페이스 팩터를 곱하는 거는 전혀 그거의 에너지 변화를 안 줍니다. 그죠? 여기에서는 이제 더하는 게 어떤 그런 걸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랫한 밴드만 나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밴드가 플랫하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로컬라이즈 플랫에 가까우면은 내가 로컬라이즈에는 오비탈들을 선형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밴드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킹이 별로 그렇게 보질 않는데 그걸 중체별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밴드를 바꿔볼게요. 밴드에서 바꿔서 두 번째 밴드를. 두번째는 조금 간단하게 세번째 밴드입니다. 세번째 밴드는 훨씬 더 디스퍼스가 합니다. 그죠? 이게 훨씬 더 많이 휘어져 있어요. 자, 그거에 내가 감마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X 포인트에서 그 파동함수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참 얼핏 잘 이해가 잘 안되죠? 그죠?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봐보세요. 이게 지금 제로 베이스입니다. 이게 제로 베이스고 여기 여기가 제로 베이스예요. 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이게 약간 퍼져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얘는 지금 그 양자 원물에서 이런 그 두 번째 이자 우리가 퍼스트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이거고요. 두 번째 상태는 이겁니다. 그렇죠? 그 두 번째 상태를 지금 보면 연결해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표정을 읽기가 참 내가 어렵네. 이게 좀 이걸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게 뭔 얘기인지. 잘 따라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세 번째 밴드인데 두 번째 모두 그 밑에 밴드가 이걸 왜 안 하냐고? 네, 옆에 옆에처럼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 지금 그라운드 스테이트 이렇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셨는데 저쪽 빨간색 그리신 거 요거 네, 전 모양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아, 그 포인트 있죠. N 이퀄을 지금 3인 밴드가 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N 이퀄 이래야 하는 건데 하는 스펙이 어떻게 됐더라?
이게 실은 이게 충분히 깊지를 않아요. 이게 깊지를 않아가지고 두 번째도 그려보긴 했었는데 이게 캐릭터가 좀 애매모호했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러니까 이게 그 아주 훨씬 더 깊고 이렇게 좀 약간 깊다기보다 지금 문제 약간 좀 내로우해가지고 얘가 좀 사이즈 이렇게 큰 건데 조금 더 깊게 하면은 그러면은 애니콜 1인 밴드가 이렇게 나오고 애니콜 2인 밴드는 그것도 거의 로컬라이즈가 돼가지고 이런 것도 오버랩 돼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 약간 애매모호하게 얘가 좀 깊어가지고 이게 좀 약간 이 밴드는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내가 넘어갔어요. 성호 지금 따라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게 이걸 보면 지금 애니콜 2인 밴드, 애니콜 2인 그런 상태들을 플러스로 지금 결합을 한 것처럼 보이고, 이거는 그걸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보면은 이제 맞나? 잠깐만. 잠깐만, 그것도 아니구나 얘가 지금. 이게 애니콜 3인 밴드랑 겹쳐져 있는 게. 그렇죠 이게. 내려간 거가 내려가는 거가 그쵸 이게 뒤집힌 건가 지금 잠깐만 내가 헷갈리네 좀 다를 거야 이거 아닌가 잠깐만 비슷하나 이를 살짝 무시하면은 이렇게 하여튼 이게 잠깐만 하여튼 여기에서 이게 플랫한 밴드는 다시 얘기하면 플랫한 밴드는 내가 이런 식의 그 어떤 하나의 그 아톰이 오비탈들로 잘 설명이 되는데 밴드가 디스퍼시브해지면 그때부터는 서로 막 믹스가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그냥 그런 해석을 하지 맙시다. 하여튼 여기에서는 보면은 어떤 페이스 팩터는 내가 분명히 이런 모양을 갖다가 옮겨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거를 인접한 걸로 가져가게 되면 뒤집히는 걸 알 수가 있죠. X포인트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뒤집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거에 이제 밑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아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아래는 그 분포하는 밀도가 지금 주로 이제 우물 안쪽에서 분포를 하죠. 서로 오버랩 별로 없는데 중간 내에서는 별로 더 없는데 얘는 보면 중간에 상당한 그런 이제 오버랩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떻게 중첩을 시키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많이 변하게 됩니다. More dispersive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오비탈이 많이 퍼져 있을수록 더 dispersive한 밴드를 형성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내가 dispersive한 밴드일수록 이런 atomic orbital로 이해를 하는 거는 잘 안 됩니다. 막 믹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고 오히려 이 일렉트론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free electron, 그러니까 만약 free electron을 갖다가 free electron은 exponential ikx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보면 이런 형태가 될 텐데 그런 걸로 오히려 잘 이게 이해가 됩니다. dispersive band 밴드. 네. 그래서 내가 이런 flat한 밴드와 dispersive band 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interpret를 갖다가 여기 달리 해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flat한 밴드는 어떻게 되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flat한 밴드는 감마 포인트건 X 포인트건 그 파동함수의 그 캐릭터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여기에서 이제 뭐 물론 다르게 이제 그 조합이 된 거는 맞지만은 그러나 덴시티 분포 같은 걸로 봤을 때 이거는 거의 비슷한 성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샘플링을 할 때 감마 포인트가 뭐가 하나만 샘플링을 하면 대체적으로 이 밴드는 다 그냥 기술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포인트에 다 샘플링을 해서 덴시티를 더 하나만 더해서 그냥 계산을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덴시티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플랫, 디스퍼시브한 밴드는 어때요? 그 덴시티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영역만의 K만의. 바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골고루 샘플링 하지 않고 뭐 감마만 샘플링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근산하게 되면 잘 안 받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은 K 포인트 샘플링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런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샘플링이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지. 자, 그 다음 번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렉트론 오크페이션을 갖다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시스템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는 일렉트론이 지금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죠? 한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유닛셀당 뭐 여기 여러 가지 그 원자들 따져 보면 뭐 10개, 20개 막 이렇게 전자들이 있죠. 유닛셀 안에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떻게 이 상태들 이거 하나하나 다 채워야 되는데, 자, 어디까지 내가 채울 것이냐라는 걸 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내가 이 밴드에서 여기 있는 내 점 하나하나가 다 내가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이 상태의 개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일렉트론의 개수를 잘 채워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은, 그 전체 시스템에서, 전체 시스템에 내가 만약에 N개의 셀이 있다라고 하면은, N개의 셀이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이거 finite한 거죠. 무한한 건 아니에요. 그죠? finite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N개, N은 이제 물론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아보가드로 숫자 정도 큰 숫자인데,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수학적 시오림이 있냐면은, 그 first boolean 중 안에서 n이 k가 원래는 k는 어때요? k는 우리가 아무 값이나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였죠. 원래 블록 시어림에 의해서. 근데 그거는 무한한 솔리드일 때만 그래요. 유한한 솔리드가 되면은 거기 있는 이 k 포인트를 갖다가 모든 값을 다 가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디스크리트한 값을 가지는데 그거의 개수가 몇 개냐면 n 개가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몰이 있다고 12,3승계 어떤 그 유닛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 first boolean 중 안에 있는 모든 k가 다 있나? 그 안에는 12,23승계,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의 간격이 뭐 12,23승분의 1 정도가 되니까 뭐 눈에 안 보이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하여튼 분명히 명확하게 수학적으로 그거는 구별되는 세트가 n개가 있는 거야.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거. 뭐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n개를 뺐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거는. 그냥 트리 바운드 컨디션 써가지고 하면 쉽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N개의 셀이 있으면 N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럼 내가 만약 유닛셀에 일렉트론이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단위셀 안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트리륨 솔리드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유닛셀에 일렉트론이 두 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전체 개수로는 N개의 셀이 있으니까 2N개의 일렉트론이 있고 여기 있는 방은 지금 N개가 있어요.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어디까지 채우냐? 첫 번째 밴드까지만 채우게 되는 거죠. 왜냐면 각각 하나의 방마다 스핀 업다운 두 개씩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맨 밑에 밴드가 채워지고 위에는 비워지게 되니까 그 사이가 폴드 레벨이 되는 거죠. 내가 만약 유닛셀은 네 개가 있으면은 이제 두 번째 밴드까지 채워지고 세 번째 밴드 이상에서는 비워지게 되고요. 6일 때는 여기 7이 된다. 만약 7이다라고 하면은 7이면은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제 여기를 갖다가 이게 2N개가 있고 N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채우게 됩니다. 그죠? 채우게 되는데 어디까지 채우냐면은 여기에서 밑에서부터 N개까지만 딱 찰 때까지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느 포인트일까? 그걸 지오메트릭하게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야,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지금 저거는 좀 간단하고 여러분들 뭐 대충 저 정도면 되겠지 하는데 조금 내가 좀 트리키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 해당 있는 밴드가 좀 복잡하게 뭐 이런 모양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어디까지 채워지는 걸까? 어디까지 채워야 되는 걸까? 여기서 물론 절반의 그 점까지 채우는데 힌트는 뭐냐면은 여기는 점들이 있어요. 점들이 있는 거고 그 점들이 내가 이제 N개까지만 딱 채우는 건데 그냥 올리다 보면 어디가 딱 밑에가 그 밑에 N개의 2분의 N개의 점이 있는 그런 딱 라인이 걸리겠죠. 그죠? 걸릴 텐데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것들은 균일하게 분포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걸 내 X축으로 투영을 해보면 각각의 점들은 다 동일한 간격을 가집니다. 고로 내가 어느 포인트까지 크로스를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거에 그 라인은 딱 그거야. 이렇게 그거 가지고 이게 두 개가 정확하게 절반의 영역을 차지할 때 이 라인의 길이가 거기에서 멈추게 된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여기 아무렇게나 대충 봐서 중간에 딱 하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내가 그 밑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 걸쳐져 있는 그 라인의 길이가 전체 분량이 딱 절반이 될 때 거기에서 그냥 스탑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채워진 것과 비워진 것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이제 인슐레이터 세미컨덕터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 사이에 간격이 없는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메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밴드를 보려면 그게 이제 메탈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30화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각 물질의 밴드 구조를 한번 보고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이해하는 거.